14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인구대국 인도. 이곳은 많은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80%의 사람들은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는데요. 힌두교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전통 종교라고 하죠. 힌두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특히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죽이지 않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인도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 대국입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소를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힌두교인이 모든 소를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는 소는 따로 있죠. 바로 인도의 전통소인 인도 혹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암소는 마치 신과 같은 대접을 받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힌두교의 신들이 흰 암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신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디티는 항상 흰 암소를 끌고 다닙니다. 복수의 신으로 유명한 시바는 흰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기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신 비슈누의 화신 크리슈나는 암소의 보호자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인도의 또 다른 종인 물소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 물소가 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누가 소고기를 도축하는 걸까요? 그들은 바로 이슬람교도입니다. 인도에서 이슬람교도는 15% 정도이지만 인도가 인구 대국이다 보니 2억 명이나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를 일상의 재료로 삼으며 인도의 소고기 산업은 이슬람 교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도가 수출하는 소고기의 양은 약 200만 톤이며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일까요? 고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아리아인은 인도인들의 한 조상으로 가축을 키우는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와 같은 가축은 고기와 우유로 먹었죠. 그런데 기원전 2000년 무렵 아리아인은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인도 북부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목을 버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소는 농사를 위한 중요한 가축이 되었다고 하죠. 특히 우유를 생산하는 암소는 더욱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불교와 자이나교는 인도 전역에 살생을 금하는 사상을 널리 전파했고 힌두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를 도축하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인도에서 소를 보호하는 운동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를 지배하는 힌두교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소를 도축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거나 소를 먹는 행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힌두교인의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소를 도축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도의 다양성과 평화를 위협하며 나아가 인도 축산업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것은 종교와 문화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숭배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인 인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더욱 관대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